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두 명이 노조 압박을 받고 사퇴하자 오늘 방송통신위원회가 그 자리에 여권 인사를 임명했습니다. 이제 여권 이사가 야권 이사보다 많아져서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과 김장겸 MBC 사장 해임이 줄기에 들어갔습니다. 박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율성. 방송통신위원회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보궐이사 두 명을 선임했습니다. 김경환 성지대 교수하고요. 이진수 그 와글 대표 두 분이 선임했습니다. 두 명 모두 현 여권 측 인사들인데 당초 예상보다 앞당겨 임명된 겁니다. 좀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자 했던 것이 혹시 잘못된 어떤 시그널이나 이런 것이 될 수도 있겠다 싶어서. 이번 인사로 방문진 이사진 구도는 현 여권과 야권이 3대 6에서 5대 4로 역전됐습니다. 여권 출신 이사들이 이사회를 열어 불신임안을 의결하면 고영주 이사장은 일반 이사로 강등됩니다. 이와 함께 김장겸 MBC 사장 퇴임안도 처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대영 KBS 사장도 오늘 국정감사에서 무력을 치렀습니다. 노조원들이 둘러싸고 사퇴 요구를 쏟아냅니다. 고대영 아무도 정신을 선별하지 않아. 국감장 안에선 KBS 기자에게 질문 공세를 받습니다. KBS 파업자 측과 이정원 200만원 투수 의혹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국회 방어원이 기자를 제지하고 고사장은 눈을 감은 채 답을 하지 않습니다. KBS 국정감사는 정회 끝에 파행됐습니다. TV조선 박지호입니다.